네, 저희 이제 1월부터 새로 시작하는 지금 선행 테마, 뭐 제목은 좀 다양하게 알고 계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주요 이제 이번 저희가 강의부터 진행할 것은 이제 뭐 문제풀이라고 하니까 이제 기본 강의보다 좀 굉장히 막 난이도가 높거나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이제 혹시라도 이제 1월 달에 강의 처음 들으시고 이제 공부를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11월부터 조금 일찍 시작하신 분들도 있지만 보통 이제 새해 좀 새로운 마음으로 또 시작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요거는 기본 강의 연장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충분할 것 같고, 뭐 저희가 조금 더 난이도 있는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는 시기는 이제 그 우리 1차 시험 일정 나왔잖아요. 이제 1차 시험 끝나고 이제 5월부터 시작되는 그 심화 문제풀이 과정이 있어요. 그때부터는 직접 제가 기출문제랑은 다른 이제 그 만든 문제를 실전 형태로 풀어볼 거고, 지금 이제 1월, 2월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기본 강의 때 다루었던 그런 주제들을 이제 그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각각의 약술 형태로 하나의 주제에 그리고 그 주제에 맞춘 약술 답안 형태로 그렇게 지금 교재를 만든 거예요. 결국에는 사실 반복 학습 그리고 복습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활용을 하실 때는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그 프린트물로 직접 이렇게 자료를 드렸었는데 올해부터는 그냥 교재를 새로 만들었어요. 이제 워낙 자체가 양이 많다라고 느끼시기도 하고 이제 답안이 또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어려움을 느끼셔서 이번에는 그래서 하단의 답을 별도로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제 그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 이제 그 강의 들었고 이제 합격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 그 요 1, 2월 강의 자료를 가장 많이 참조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복습하실 때 요게 이제 괄호 형태로 돼 있다 보니까 좀 여러분들께서 사실 문장 자체를 그냥 통으로 외우면 제일 좋겠지만 불가능하잖아요. 워낙 과목도 많고 자료도 많은데, 그래서 자료 활용을 하실 때 그 주제를 보고 그 괄호로 나와 있는 괄호 안에 들어있는 그 키워드, 키 센텐스 그런 것들만 외우셔도 충분히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살을 붙여서 쓰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겠고, 이제 그 물론 지금 괄호 안에다가 직접 저도 일부러 강의 자료를 괄호로 저도 만들었어요. 저도 직접 쓰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하는 차원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강의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직접 괄호 안에다가 답안을 채우면서 수업을 들으시되, 대신에 이제 나중에도 공부하다 보면 이게 이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재를 또 계속 반복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추천하는 방법은 지울 수 있는 펜으로 한번 써보시고 나중에 지워서 그걸 괄호가 뚫려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그 해당 내용을 생각하면서 공부하시면 좀 효과가 좋거든요. 그렇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순서는 기본 강의 순서랑 동일하게 일단은 표준 약관부터 시작할 거고, 그 교재의 순서랑은 다르게 실제 강의 지금 순서대로 이 교재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약관, 그 다음 장애, 실손 그렇게 가장 중요한 거 파트 먼저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상해보험하고 질병보험 진행할 예정입니다. 역시나 이제 공부하시면서 가장 사실 조금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표준 약관은 사실 뭐 어쩔 수 없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하다 보면 또 익숙해지는 거고, 장애랑 실손도 처음에는 되게 좀 어려워들 하시는데 오히려 또 문제 푸는 재미가 있다 보니까 조금 알아갈수록 흥미를 느끼시는데, 다만 이제 상해보험이나 질병보험 쪽은 역시나 굉장히 조금 두려워하시고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또 전혀 간과할 수 없는 게 최근 3개년 동안 상해질병이 거의 안 나왔다가 최근에 22년도에 질병보험에서 100점이 25점이나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상 뭐 실무적으로도 그렇고 상해 질병의 분량이 앞으로 비중이 얼마나 될지는 사실 추측할 순 없지만 절대로 빼놓고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는 이번에 다시 느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나는 그냥 메인 것만 갖고 가겠다, 한마디로 장애 실손 그리고 표준 약관만 갖고 가겠다, 상해 질병 그냥 포기 이런 분들도 있었거든요. 사실 하다 보니 너무 힘들고 하다 보니까 그냥 메인만 해도 기본은 가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하셨던 분들은 아마 22년도 시험에서 너무 당황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질병 쪽에서 100점 25점이나 나왔기 때문에 아예 그냥 간과했다가는 한마디로 피를 받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물론 좀 최대한 분량을 줄이고 해야 되는 것 등을 줄여야 되는 건 맞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한 번씩은 최소한 봐야 될 만한 부분들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는 게 좀 속이 편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취지로 저희 이번 강의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강의 진행하면서 이제 또 하나 많은 분들 고민하시는 게 이제 밴드의 문제가 어제 기준으로 한 45개 정도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쌓여가니까 역시 항상 그러는데 마음의 부담을 가져요. 물론 1번부터 차근차근 같이 풀어보신 분들은 괜찮은데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사실. 왜냐하면 공부의 시기가 모두 다르고 주어진 시간이 다르다 보니까 그 쌓여가는 문제를 보면서 점점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 아, 내가 지금 시작해서 이 지금 답글 올리는 사람들만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 그리고 뭔가 뒤처지는 느낌. 근데 절대 그러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댓글 써주시는 분들이 되게 잘하시는 건 맞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그 댓글을 안 쓴다고 해서 뭐 합격을 못하고 이런 건 전혀 아니거든요, 당연히. 왜냐하면 이제 각자 또 공부하는 스타일이 다르고 좀 드러내는 걸 부끄러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매일매일 조용히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댓글 올리시는 분들 중에는 이 공부가 처음이 아니라 또 여러 번 과정을 통해서 실력이 많이 상승되신 분들도 있으니까 너무 다른 사람들이 잘하는 것 때문에 위축될 게 아니라 그거를 잘 발판 삼고 나도 좀 빨리 잘 따라가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좀 더 발전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월이면은 절대 늦지는 않았어요. 원래 모두 지금 주어진 상황이 다른 건 맞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뭐 실무하시는 분들 또 다른 업무하시는 분들 뭐 학생분들 공부 시간이 매일 다르지만 실제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조금씩 투자를 매일매일 그래도 해나가는 습관 들이시면은 절대 뭐 늦지 않은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부터라도 잘 따라와 주시면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뻥뻥 뚫린 걸 보면은 딱 되게 일단은 마음이 좀 답답하다.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어쨌든 간 또 채워나가는 재미가 있고 또 나중에는 이제 그 해당 키워드를 내가 스스로 또 떠올릴 수 있는 또 그런 시기가 되면은 충분히 여러분들도 그런 효과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일부러 이제 공부를 할 때 그 원래는 안 그랬다가 이제 그 중요도를 나중에 그래도 이제 마지막에 공부할 때 정리할 때는 아무래도 좀 더 중요한 거 위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 문제마다 이제 최대한 그 중요도 정도를 표시를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뭐 사실상 쪽집게 강사여가지고 문제가 뭐가 나올지 알 수 있으면 저도 너무 여러분들한테 도움되고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진 않거든요. 또 실무적으로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시험에는 안 나올 수도 있고 실무적으로 그다지 중요하지도 않고 활용되지도 않는데도 시험에 나오기도 하니까 어디까지나 이 중요도는 여러분이 말 그대로 참조만 하셔야지 별 하나짜리는 아예 제끼자 이러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시험에서는 정말 C급에서도 문제가 브루타로 나오는 경우가 꽤나 많기 때문에 그래도 별 하나 정도 있는 것은 그래도 한 번은 무조건 봐야 된다라는 의미로 써들 이렇게 표시해드린 거지 아주 안 나올 거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아주 안 나올 거는 아예 다루지도 않아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별표는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순서는 거의 교재랑 흡사하니까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때 기본 교재를 또 메인 나의 서브노트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거를 교재랑 잘 비교해서 한 번씩 정리하는 방향으로 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일단은 그 재산보험, 아주 그냥 우리 재산보험의 가장 기본적인 뭔가 개론 같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급부 형태 중에서 그 중에서도 특별히 실손 보상 방식에 대해서 써라 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급부 방식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우리 그때 정액 형태, 그리고 준정액, 그리고 뭐 실손, 그 이외에 이제 이게 뭐 서비스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급부 형태 하나로도 볼 수 있는 납입 면제까지 네 가지 정도 이제 재산보험의 급부 방식에 대해서 우리 교재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는 그 중에서 조금 더 개별적으로 정리가 좀 필요한 한마디로 실손 보상 방식입니다. 실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당연히 실손의료보험인데 그 실손의료보험 말고도 그 급부 방식 중에서 실손 형태로 담보하는 것 등이 꽤 있죠. 그래서 생각나시는 거 한번 떠올려 보시면 뭐 교통 우리 운전자 보험에서 비용 손해라든지 뭐 실손 보험은 당연히 맞는 것이고 그 이외에도 이제 뭐 해외여행 보험에서 우리 왜 그 특별 비용 같은 경우 특별 비용이 이제 다른 말로 중대사고 구조송환 비용 특약이라고도 표현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 것 등은 모두 이제 실손 보상 형태로 이렇게 담보가 되는 그런 담보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의의부터 한번 괄호를 채워볼게요. 첫 번째 보험사고
발생이 됐을 때, 자, 실제 발생 손해입니다. 실제 발생 손해. 괄호 안에 내용은 키워드예요. 그때 실제 발생 손해라고 해서 실손입니다. 이런 실손 비용만을 보상을 하고, 그 취지가 뭐냐? 바로 실제 내가 그 손해 본 것만큼만 보상을 받으니까 그 이상의 이득이 없기 때문에 굳이 뭐 보험 사고를 일으키거나 그럴 가능성이 낮아지겠죠. 그런 취지로 수익자의 이득 금지 그리고 도덕적 위험을 예방하는 그런 방식의 담보가 바로 실손 보상 방식이다라는 그런 의안의 취지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실손 비용 담보는 어떤 것 등이 있냐?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것 등을 하나씩 예로 예시를 들어준 겁니다. 실손 의료비 보험의 이제 첫 번째 의료비 담보. 의료비 담보, 그리고 운전자 보험에서 사고 처리 비용 담보. 운전자 보험 중에서도 물론 정액 형태가 있기는 있어요. 면허 취소, 뭐 면허 정지 위로금 이런 것 등은 실손 형태가 아니고 정액 형식인데 대부분의 이제 사고 처리 비용 담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실손 보상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즉 형사비금 보상하는 담보였었죠. 그리고 뭐 벌금 담보 특약 이런 것 등 이런 것 등은 모두 실손 보상 형식을 띠고 있다. 그리고 해외여행 보험에서 특별 비용 담보가 있습니다. 이런 것 등 이제 대표적인 실손 비용 담보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실손 비용 담보의 대표적인 특징은 보험이 여러 개 가입이 되어 있어도 중복 보상이 되지 않죠. 비례 보상을 합니다. 그래서 다수 보험 가입이 되어 있을 때의 처리 방식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수개의 중복보험 계약이 있을 경우에 우리 상법에서는 중복보험일 때의 처리 방식에 대해서 좀 여러 개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뭐 독립책임액 우리가 지금 산보험에서 활용하고 있는 방식도 있지만 안분 방식 한마디로 가입금액을 비례보상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 뭐 균등액 분담 방식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산보험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은 바로 독립책임액. 독립책임액 비례분담 방법이다. 요거는 이제 별도로 나중에 이제 실손보험 파트에서도 요 다수보험계약의 중복보험 처리 방식에 대해서 별도의 약술로 또 한번 나올 거예요. 실제로 그런 부분들은 별도의 약술로 출제될 가능성도 있고 기존에 한번 비례보상이 실손 문제에서 한번 정도 나왔었어요. 19년도에 그때는 사실 매우 단순하게 그냥 딱 절반으로 똑 떨어지는 딱 하나의 담보에 대해서만 나왔었는데 만약에 이제 지금 점점 난이도가 사실상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좀 실손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요 다수보험 보험이 두 개가 있고 비례보상하는 그런 문제가 또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하는 방식을 반드시 여러분 잘 이해해두셔야 되고 결국에 이 독립책임액 비례분담이라는 것은 나중에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한마디로 A라는 보험, B라는 보험이 있을 때 일단은 독립책임액을 먼저 구해야 되죠. 그 독립책임액이라는 것은 다른 보험이 없다고 가정하고 내 보험에서 얼마를 주는지를 각각 구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뭐 A라는 보험에 가입 금액이 예를 들어 3천이다. 3천이고 그리고 B라는 보험의 가입 금액이 5천이다. 그런데 만약에 손해액이 4천이에요. 4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A라는 보험에서는 한도가 어차피 3천만 원밖에 안 되니까 A의 독립 책임액은 3천만 원인 거죠. 그렇다면 B라는 보험에서는 독립 책임액은 얼마입니까? 4천만 원이죠. 그렇죠. 5천이 아니라 4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이 되는 금액은 요거랑 요거를 합산한 금액이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해주시는 거예요. 조금 헷갈리면 가입금액 안분 방식으로 요걸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실손, 우리 지금 산보험에서는 모든 비례보상을 요 형태로 하고 있으니까 그 방식에 대해서 정확히 잘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이고 다음 두 번째 문제. 이제 두 번째 문제도 역시 산보험 개론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산보험이 손해보험하고 구분되는 특징이 뭐냐.
사실 이제 삼보험이라는 개념은 우리 보험업법에서 삼보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우리 상법, 보험계약법에서는 삼보험이라는 명칭은 없어요. 우리 상법에서는 인보험이라는 개념만 있지 삼보험이라는 개념 자체는 없습니다. 인보험과 손해보험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삼보험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인보험적인 특징은 물론이고 또 손해보험적인 특징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삼보험의 특성 중에서 결국 손해보험과 구분되는 특징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인보험적인 성격이 어떤 게 있느냐라는 것을 묻는 거죠. 그래서 질문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 문제의 핵심, 문제에서 무엇을 묻는지를 잘 파악하시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알고도...